네, 이어서 그럼 가볼까요?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죠. 이제 이 주기성이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어떤 거 봤었냐면은 이 원소와 원자란 뭘 의미하는 것이며, 원소라는 건 종류가 한정적이라고 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구성 성분인 원소는 약 110여 종이 있더라. 그리고 이 원소는 성질을 가장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이 원소 R을 가버리면은 그 물질의 성질 자체가 뭐한다? 애초에 사라져버리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게 되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원소라는 것은 성분이고 원자는 입자를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원소들을 일정 규칙에 따라 배열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일정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주기율이 어떻게 그러면 발견이 되었는지, 이 주기율이 발견되었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과학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이 주기율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율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 좀 이제 여러분 주기율표 보시면 간단해 보이던가요? 아니면 좀 어려워 보이던가요? 뭔가 좀 일정 규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볼까 해요. 이제 그거를 볼 건데, 그럼 이제 주기율표의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는 쫙 나열이 되는데 그걸 이제 간단히 이제 한번 나타내 봤고요. 규칙에 따라 지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 위에 있는 숫자들 1부터 몇 가지 있어요? 18까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배열되어 있는 거 우리는 족이라고 했죠. 족이라고 부르는 족. 몇 쪽 몇 쪽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에 나와 있는 거, 이 세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죽이다. 그래서 족 같은 경우는 족 같은 족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1족부터 18족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1부터 18까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만 죽이 같은 경우는 1부터 7주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그럼 족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우리 흔히 이제 뭐 있어요? 가족이라는 거 있죠. 가족. 우리 가족은 뭘 가족이라고 하죠? 혈연관계로 맺어진 일정한 유전자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걸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닮았어요? 아니면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닮아있더라. 그럼 족이라는 것도 결국엔 뭐냐면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로로 여기 수소부터 해가지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까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가족이에요. 그럼 뭐가 비슷하겠어요?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의 경우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되더라. 이게 같은 족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왜 그런 유사한 성질을 가지냐면 그건 뭐 때문이냐면은 뭐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원자과 전자라는 것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중학교 때 한번 그려본 적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 1족 원소를 가지고 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걸 가지냐면은,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수가 있다라고 할 때 수 같은 경우는 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돌게 되는데 가장 그 바깥쪽 이렇게 한 개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궤도를 도는 전자가 몇 개냐? 한 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엄밀히 따져서 원자과 전자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부릅니다.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그러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원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자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총 이제 세 가지의 결합이 있어요.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떤 걸 배웠었냐면 여기서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인데 자 이런 이온 결합, 이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형성이 되는데 자 거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뭐 1가 양이온, 뭐 2가 음이온 이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몇가 몇가 하는 건 전자가 몇 개 움직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였죠. 이때 전자가 몇 개가 움직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했기 때문에 움직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가 음이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산화이온, 황화이온 이런 것들은 이가 음이온이었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자를 두 개를 뭐예요? 얻어오죠. 얻어옵니다. 그래서 자 이가 음이온이다라는 얘기. 그럼 얘랑 얘랑 어때요? 둘 다 16쪽에 포함이 되어 있죠. 성질이 유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면 되겠어요. 수소 이온은 1가 양이온이었죠. 리튬 이온도 1가 양이온이었고 칼륨 이온도 1가 양이온이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성질이 뭐할 것이다. 원자였을 때 성질이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원자 핵이 있고 물론 이제 전자 이렇게 있겠지만 가장 바깥쪽에 한 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나트륨 같은 경우도 원자 핵이 있고 가장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바깥에 한 개씩이 놓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에 몇 개가 있냐면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에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편한데 자 여기 이제 1쪽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 2쪽은 두 개, 3쪽은 세 개가 아니라 13쪽이 세 개, 14쪽이 네 개, 15쪽이 다섯 개, 16쪽이 여섯 개, 17쪽이 일곱 개, 18쪽이 여덟 개가 아니라 빵 개. 왜냐면 여기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18쪽에 있는 친구들을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화학결합에 잘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뒀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더라. 그래서 같은 족은 뭐 한다?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뭐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이 원자과 전자 같은 것들끼리 같은 족에 묶여 있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저기 3족부터 12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지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얘네들은 뭐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기 주기라고 하는 거는 자 족은 같은 족이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주기 같은 경우 뭐냐면 주기라고 하는 건 한 바퀴 도는 거 돌고 돌고 도는 게 주기잖아요. 주기라고 하는 거는 자, 같은 주기 얘는 뭐가 같냐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그 누구냐 보얼한 아저씨가 전자 껍질 모형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는 이런 모형을 제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주기는 전자 껍질이 1개,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5주기는 5개, 6주기는 6개, 7주기는 7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냐면 복잡한 내용은 화학 1 들어가서 할 거기 때문에, 화학 1, 물리 1 이런 데 들어가서 할 거기 때문에 같은 주기는 거기에서, 아, 같은 주기가 아니라 요 전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그때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같은 전자 껍질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껍질이 두꺼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의 크기도 커지겠죠? 원자의 크기도 좀 더 이제 커지게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그림 여기 봤을 때 수소는 몇 개 그렸어요? 한 개 그렸죠. 근데 리튬은 안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거에 그렸잖아요. 나트륨은 하나, 둘, 세 개 그렸습니다. 왜? 3주기니까. 리튬 2주기니까. 수소 1주기니까. 네, 이런 건데 같은 주기에 이제 전자 껍질 수가 같더라. 이제 이런 요 부분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 안 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3족부터 12족에 있는 3족부터 12족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좀 다르게 좀 이제 빼놓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라는 건데 3족부터 12족은 조금 특성이 달라요.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이원소라고 하는데, 전이원소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좀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뭐가 특이하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전자를 채워나갈 때 안쪽 껍질을 채운 이후에 바깥쪽 껍질을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 채우고 나서 그 다음 채우기 때문에 바깥으로 하나 가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일로 가는데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여기 있어요.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는 그냥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안쪽에다 채웠다 치고 바깥쪽에 칼슘 같은 경우에 두 개를 먼저 채워요. 그래서 갑자기 바깥쪽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안쪽 껍질에 하나를 채웁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계속 채우고 열 개 채워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오비탈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오비탈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함수의 함수. 전자가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발견될 확률을 가지고 나타낸 걸 오비탈인데,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 어디에서 들어봤었죠? 어디 들어봤어요? 우리 스펙트럼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일정 위치에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전자가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값만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 오히려 바깥쪽에 배치를 하는 것보다 이 안쪽에 배치를 하는 게 에너지 준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안쪽부터 채워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 넘어가고 채우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주기율표의 구성 원리를 아는 거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양들이 많아져요. 물론 궁금하겠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행을 하지 않는 이상, 또 뭐 심화 과정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워나갈 거예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뭐 자기양자수, 핀양자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제 또 여기 설명을 해야 되죠. 하나 남았죠? 그리고 3족부터 12족은 전이원소라 불리고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란타넘족, 악티늄족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애들이냐면은 여기 6족이랑 7족이 그리고 3족, 12족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여기 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란타늄부터 해가지고 루테튬까지 악티늄부터 로렌슘까지 해서 각 이제 몇 개 있냐면 세 보면은 이제 몇 개 나오냐면 15개 나올 거예요. 15개 정확히는 여기 악티늄 들어가고 이거 빼면 이제 몇 개가 되면 14개가 돼요. 이것도 뭐랑 관련 있냐면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 준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이것들 또한도 엄밀히 따지면 이게 좀 더 넓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 넓어 굉장히 주기표가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 칸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10여 종이 있더라.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론상으로는 원소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건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만들어내봤자 계속 붕괴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더라. 또 재밌는 게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가 이제 다 뭐였냐면은 다 빈 공간이었어요. 빈 공간. 그냥 이런 예정 원소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확정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 에카실리콘 기억나세요? 에카실리콘이 원래 이 자리였잖아요. 원래 에카실리콘 이 자리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원소가 발견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발견되기 전에는 이제 이미의 원소가 들어갔었고 이미 원소 기호를 여기는 이제 다 이미의 원소 기호였었는데 이 부분 다 이제 지금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소들은 그 발견자의 명칭이나 아니면 고유 명사나 혹은 뭐 이렇게 국가라던가 뭐 기념할 만한 뭐 사건 등을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기 어디쯤에 니고늄이 있는데 니고늄 일본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한국만의 이런 원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밝혀져가지고 이런 거나 발견해두면은 노벨상은 굉장히 좀 가까워지죠. 우리 또 잘 발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주기율표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어떠한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느냐 어떤 걸 구성이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이 주기율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족과 주기로 이렇게 나눠봤지만 크게는 이제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 앞쪽에 이제 중간부터 해가지고 3족, 12족 포함을 해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놨잖아요. 이 앞쪽으로 해서 이 친구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금속이라고 불러요.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금속.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뒤편을 해가지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 껴가지고 금속 성질도 가졌다가 비금속 성질도 가졌다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뭐 성질을 가진다던가 반반 걸쳐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쳐둔 뭐 붕소나 규소나 저마늄이나 뭐 비소나 안티모니나 틸륨이나 폴로늄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로 그렇지 사이 껴있다라고 해서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버금준자 써서 준금속인데 우리 그러면 준금속은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일단은 비금속에 속합니다. 비금속에 속하는데 중금속은 그러면 뭐냐? 금속 성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반 좀 걸쳐있는 친구들이더라. 약간 박쥐 같은 친구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박쥐가 굉장히 좀 이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박쥐라 그래서 꼭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중금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규소나 저마늄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반도체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활용도 높은 친구들이 준금속이고, 이 버금준자 쓰는데, 준우승은 우승은 아니지만, 우승과 버금가게 잘했다라고 해서 준우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금속 역시 금속과 비등했을 때 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금속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금속이 훨씬 많아요? 아니면 비금속이 훨씬 더 많아요? 금속이 훨씬 더 많죠? 특히나 밑으로 갈수록 뭐예요? 금속, 원소 양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테네신 같은 경우도 다 금속에 포함되고, 여기 오가네손만 비금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성질이 있더라.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들 다 뭐냐면 다 금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붕괴하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붕괴하면서 이제 방사성을 뿜어내는 이런 원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우리가 쓰는 건 거의 위쪽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중간중간 좀 이제 많이 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저도 쓰라고 하면 헷갈려요. 물론 다 쓸 자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주요하게 이제 쓰이는 원소들만 이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금속이랑 비금속의 차이만 좀 이제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금속원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간단히 쓸게요.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하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주로 위치가 어디예요? 왼쪽부터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위치를 해 있고, 비금속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 왼쪽 중간 위치해 있고, 금속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아, 그 전에 비금속에서 중요한 건 18쪽은 제외합니다. 비금속에 속하긴 하지만 비금속의 특성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중간까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금속은 거의 많이 없어요. 다 세보면 몇 개쯤 될까요? 몇 개 안 돼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되죠? 6, 5, 4, 3? 아, 아니죠. 죄송해요. 6, 6, 5, 4, 3, 1, 1 해가지고 더하면 한 20개 정도 돼요. 20종 정도 있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특유의 광택이 있고요. 열이나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전성이나 연성이 있습니다. 뭐 전성 연성은 뭐냐면 이제 뽑힘성이라고 하고, 이제 길게 쫙 뽑을 수 있거나 이제 통통통 치면 얇게 펴지거나, 펴짐성과 뽑힘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모아 반응을 해서,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뭐 되게 좋아하냐면 양이온 되게 좋아하더라. 보통 양이온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활용도를 보자면, 금속하면 이제 뭐 떠올라요? 철, 우리 건축 자재로 쓰이는 철부터 해가지고 뭐 구리, 도선 있죠? 구리도선 뭐 이런 것들, 금, 귀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귀금속, 귀한 금속이더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희토류, 희토류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다 이 금속들, 희토류 금속. 아직 배우겠지만 이제 1족 수소 제외하고 1족은 이제 알칼리 금속, 2족을 알칼리 토금속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이거 반대, 광택 없고요. 대부분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열전도성, 전기동성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 금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산화물 형태로 많이 자연계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산소랑 좀 많이 결합해 있고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성 연성 이딴 거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음이온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보통 음이온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더라 라는 것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금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위로 쓰이는 것도 있지만 이제 화합물로 쓰이는 것들도 많은데, 단위로 쓰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질소, 기체 어디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과자 사면은 뭐 질소를 샀는데 뭐 과자가 덤으로 들어있었다라 이런 드립도 하잖아요. 그래서 질소 충전제,
보통 쓰고요. 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고체 수소 연료라 그래요. 우주선 연료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산소는 뭐 산소 호흡 할 때 쓰죠. 뭐 여기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뭐 다이아몬드. 뭐 엄밀히 따지면 다이아몬드는 금속이 탄소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귀금속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귀한 돌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규소, 뭐 저마늄, 뭐 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고요. 뭐 그 외에도 여기 비활성 기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재 많이 쓰죠. 우리 형광등에는 보통 이제 뭐 들어가요? 아르곤 들어가고, 뭐 네온사인 해가지고 붕소도 있지 않습니까? 헬륨 기체는 뭐 우리 마시고 이상 소리 할 때 쓰거나 헬륨 그 풍선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원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더라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원소들이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일정한 주기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더라 라는 것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또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